하박국의 감정의 파고, 답답함과 원망 사이, 1장. 표면으로 본다면 하박국이 겪는 감정의 파고는 답답함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사이에는 짜증과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숨겨진 짜증과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은 답답함에서 기인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전달하고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말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셨으며 제사를 통해서 감사와 참회를 표현하는 방식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서 제시된 삶의 길과 제시에서 암시된 자비의 정신을 따른다면 정의가 하수처럼 공기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신이 아니라 문자의 얽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제시한 길에서 어긋났습니다. 물론 율법과 제사를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자에 대한 집착은 율법과 제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과 제사에 담겨진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삶의 지표며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영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직시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어긋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을 귀와 말할 입이 필요했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택하고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자신의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자신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말을 하라고 선택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하라고 선택된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갖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들을 귀와 말할 입과 바라볼 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갖고 있는, 아니 가질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어놓은 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선지자의 입을 쳐다볼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선지자의 귀에 하나님의 말이 들려오는지 알 수 없기에 선지자의 입만 쳐다볼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선지자의 입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본 선지자라면 말입니다. 선지자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도 들려옵니다. 아니, 실상은 사람들의 말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선지자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기에 사람들의 말이 그가 듣는 일상의 말입니다. 선지자는 광야에 혼자 거주하는 고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 기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지 소위 말해서 자연인처럼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지자가 광야에 홀로 기거한다면 자신의 소리가 더욱 많이 들려오겠지만 선지자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귀와 입으로 선택받았기에 세상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선지자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귀에는 사람들의 소리만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자신의 소리도 귀에 들립니다. 선지자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과 땅에서 들려오는 말을 구별합니다. 선지자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떤 말이 하늘에서 들려온 말이며 어떤 말이 땅에서 들려온 말인지 압니다. 선지자의 귀에 들려올 때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귀에 들려온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선지자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전율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것이며, 말의 주체가 사람들이라면 선지자는 매우 당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면 선지자는 확신에 찰 것입니다. 귀에 들려온 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추측하게 하는 단초는 선지자의 모습에서 유추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들려온 말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가 갈라집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전율을 담고 말을 전한다면 그 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선지자가 매우 당당함을 갖고 말을 전한다면 그 말의 주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확신에 찬 말을 한다면 말의 주체는 그 자신입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말의 주체에 따라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선지자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의 전율이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공명됩니다. 그들의 귀에는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만 그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당당함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말의 주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공유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선지자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든 사람들이든 선지자와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순종 여부와 무관하게 선지자의 두려움과 떨림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것은 사람들을 긍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는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은 선지자의 확신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확신은 자아도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정신나간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언젠가 어느 정도는 추종자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귀와 들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할 입과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시선은 세상과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온통 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시선에 담겨진 현실의 암울함과 사람들의 참담함은 그의 가슴을 온통 슬프게 만들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다림은 선지자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려올 때까지 선지자는 마냥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소식을 마냥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더구나 깊은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치는 가슴을 억지로 아우르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결코 짧게 느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는 슬픔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분노의 분출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 선택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림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보다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는 시간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